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사입니다. 최근에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직업 5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개인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달리 뭐 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보안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저희 MBC 충북이 공동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쟁점이 되는 논의 내용들도 함께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함께 진행해 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권옥은 사무총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언론중재위 중재위원이신 김보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 왼쪽으로 인터넷 시민운동단체 오픈넷에서 활동하고 계신 손지원 변호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랭이TV 운영자 김종우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수익 구조상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더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면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상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선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네, 자, 일단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오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볼 텐데 일단 개인 방송 규제에 대한 얘기가 일단 되겠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키워드를 아마 저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키워드로 일단 좀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 네, 예.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인데요. 네. 지금 앞서 보신 영상처럼 개인 방송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또 주된 시청층이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태어났던 아이들, 청소년들이 네. 이런 영상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성장했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도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한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권성훈 총장님. 예. 네. 저는 저 도청 도설 덕지 기아라는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좀 어렵네요. 예, 좀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그래서 큰 길에서 들은 소문을 바로 작은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곧바로 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그 격언인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심사숙고한 후에 그 상대에게 말을 전하라라는 그런 그 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강력한 또 메시지를 좀 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차후 계속해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 변호사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감산간 태울라로 정했습니다. 네. 네, 뭐 문제점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 흘러가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문제적 컨텐츠를 양산하는 개인이나 그 행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떤 극단적인 문제 사례만을 이유로 해서 컨텐츠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뭐 이걸 방송이나 언론 개념에 포섭해서 각종 그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흘러가는 건 안타깝고 예.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산업 전반에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호 크리에이터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것 또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통이다. 예. 지금 뉴미디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성장통이 왔을 때는 목욕이나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대략적인 네 분의 의견, 지금 키워드만 들어도 약간의 의견들을 조금 알 수는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개인 방송 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많이 접해서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개인 방송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요즘은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들 얘기는 합니다만 BJ 혹은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BJ들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서버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네. 그 특정 채널을 선택을 해서 그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자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중간에 동영상 플랫폼이다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우리가 아까 흔히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가 제일 익숙하긴 예. 합니다. 이건 뭐 예. 크리에이터 분께 제일 질문 드리는 게 좀 답변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더 네. 예.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꼭 요새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방송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서 예. 사실 뭐 유튜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됐든 이미지나 텍스트가 됐든 어떤 무형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거 요거를 저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겠죠? 네. 어떻습니까? 예. 유튜브를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유튜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800만 명인데요. 지금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는 분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의 시청이 완전히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예. 50대 분들도 한 900만 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예. 네, 2017년에 한 700만 명 후반대였다가 900만 명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고요. 예. 특히 4G 시대, LTE라고 얘기하는 4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서 널리 보급되면서 이 개인 방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네. 특히나 콘텐츠의 주 신청층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인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의 실제 개인 방송 이용 실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김지훈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번 자료는 고용진 국회의원의 2017년 자료인 인터넷 개인 방송 자율 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자료인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 실태를 종합해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 경험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응답자의 99.5%가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 방송의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개인 방송을 시청하느라 일상과 학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개인 방송에 대한 이용 장르를 살펴봤습니다. 중복 응답 결과를 보면 게임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이 22.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먹방, 토크, 뷰티, 음악, 요리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역캠, 엽기, 남캠, 성방입니다. 각각 3.5에서 0.4%로 점유율은 낮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방송은 왜 이용하는 걸까요? 말초적인 자극, 즉 성적인 흥미, 폭력에 대한 대리만족이 19.5%로 5명 중 1명은 말초적인 자극 때문에 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여쭤봤는데요. 부정적인 의견 43.5%, 중립적이라는 의견 44.3%, 긍정적이라는 의견 12.1%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에 비해서 약 3.6배 정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훈이었습니다. 개인 방송 이용 실태를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뭐 아까도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익히 예상이 되는 바인데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약간 더 주목했던 것, 놀랬던 것은 이용 동기 부분에 있습니다. 뭐 이용 동기 큰 게 이제 말초적인 자극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선배님 뭐 오늘 아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직접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초적 자극이라는 것도 그렇게 유해한 단어로만 들리지는 않고 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죠? 기존의 방송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 책임이라든지 유익한 내용 이렇게 포멀한 어떤 형식을 요구했다면 이런 지금 개인 방송은 개인들이 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어떤
편파적인 응원, 스포츠 응원이라든지 편파적인 게임 응원이라든지 편파적인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먹방과 같이 단순 본능이나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모든 일체의 그런 다양한 표현 형식들을 마치 친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듯 하는 모든 것도 말초적 자극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2위가 관계 갈증 해소 이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어떤 유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초적 자극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 인터넷 개인 방송이 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초적 자극의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유해하다고만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리에이터님 직접도 운영하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런 유해한 콘텐츠는 항상 존재해왔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사실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먹방도 말초적인 방송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초적인 자극이 있는 콘텐츠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말초적인 콘텐츠 중에서 유해한 콘텐츠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증가 추이에 좀 저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김윤호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사실 말초적 자극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성일 수 있거든요. 예. 말초적인 자극에 끌리게 되고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청소년들도 구분 없이 이런 자극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더 자극적일수록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구독이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초적 자극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노출이 현재 청소년이나 유아에게 특별한 구분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방출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작 자체를 저는 뭐 막자거나 규제를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이 아이들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이별로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규제론의 가장 큰 이유가 항상 청소년들이 본다라는 것인데요. 네네네. 사실 청소년을 이유로 해서는 그러면 모든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이라든지 성인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만 맞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논의를 할 때 어떤 청소년들이나 유아 기준으로만 하는 것도 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성인들의 알 권리를 또 부당히 제한을 하거나 유해성 건전성 심의, 국가에 의한 유해성 건전성 심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 말씀하신 유아나 아이들의 그 미성년자들의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 시청 가능 연령대를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정도의 시청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비속어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해도 용인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이제 13년생인데 이 세대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LTE가 급속히 이제 늘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영상물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키즈 어플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유튜브 자체 시스템으로는 사실 뭐 연령을 거르는 시스템이 뭐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사실 자동 재생 기능으로 넘어가고 관련 콘텐츠가 뜨다 보면 이 정도 아이들이 알기에는 부적절한 어떤 좀 단어들이나 용어가 나온다든지 굉장히 잔인한 영상물이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아이들의 어떤 뭐 핸드폰으로 나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인증 좋긴 한데요. 다 볼 사람들은 봅니다. 네. 그래서 성인 인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것도 좋긴 하나 사실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사실 뭐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실 더 보고 싶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 쪽이나 이런 제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자체적으로 좀 정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법 유해 정보라고 저희가 이제 법상에서 정해놓고 있는 일종의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9가지
그 불법 유해 정보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물이라든가 도박, 마약, 그리고 성매매 유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 차원으로 반드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예. 뭐 정부의 강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불법적이고 긴급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물론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물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성폭력물 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국민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 그런 수준의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유해성, 건전성 이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지 예. 않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불법 정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도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공익성 판단에 따라서 그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한 영역인데 예. 그걸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가처분이나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 불법 정보도 너무 그 범위가 넓어지면은 국민의 예.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주 불법성이 아주 명백하고 해악이 예. 높은 정보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정보통신망법에 그 불법 정보 아홉 가지 유형 중에 그 2호가 이제 명예훼손 조항인데요. 예. 그 타인의 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그 드러내서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표현의 자유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예. 그 대구지방법원 사건 실제 그 선고 사례인데요. 그 인터넷 그 개인 방송자가 그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 돈을 달라고 때렸다. 그 예.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양형 이유를 거기서 드러낸 걸 살펴보면은요. 그 유튜브 상의 그런 그 동영상 그 유포가 지금 그 파급력에 파급력과 영향력 이런 부분이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위세를 가시해서 유튜브가 뭐 가짜 뉴스를 그 유통한다든가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에 대한 그 개인의 사건과 같이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런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라는 그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조금씩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짜뉴스의 노출 경험을 저희가 조사해봤는데요. 역시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에 발표한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 정보에 대한 노출 경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응답자의 66%가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 34%가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 연령대를 알아볼까요? 20대가 39.7%로 가짜뉴스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28.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엔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의 접촉 경로를 중복 응답으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했다는 의견이 58.9%로 가장 많았고요. 페이스북 등 SNS 링크를 통해 접했다는 의견이 38.6%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접한 것보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2차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허위 정보가 사회 분열을 심화한다는 의견에 78.9%가 동의를 하셨고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73.8%, 영상을 볼 때 가짜뉴스로 의심한다는 의견에 69.4%가 동의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쭤봤는데요. 언론이나 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3.7%, 법률 제정 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3%, 개인의 분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1.4%, 그리고 캠페인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3%,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2.5%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특정의 개인의 피해자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것에 기반해서 사회적 갈등이 조장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짜 뉴스가 이제 사람들이 뉴스나 신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 형식 자체만으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꼭 기존의 언론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개인 방송을 통해서 뉴스와 신문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급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믿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거의 기존의 언론과 동일하게 포섭을 하거나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규제론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네네. 또 수용자 입장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더 믿고 싶어하는 그게 사실이든 진실이든 사실 무관하게 그래 이게 맞을 거야 라는 확증 편향 때문에 사실은 가짜뉴스가 생겨왔고 그건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는 예.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인터넷의 발달로 어떤 표현물이 강하고 넓은 전파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 출몰이 더 자주 목격이 되는 것이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뉴스가 최근에 들어와서 더 문제인 것처럼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가짜뉴스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허위나 진실은 사실 근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바뀔 수 있는 개념이고요. 어떤 누가 이거는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주소를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까지 살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차차 드러나고 있는 수사 결과는 그게 진실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어느 시점까지 그 사실이 진실인 걸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치부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에 의해서 남용이 된다든지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내로남불 형식으로 어떤 이건 가짜뉴스야 하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도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허위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함부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예. 출처 부분인데요. 예.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는 진실이냐 허위냐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 기타 이제 언론이 아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그걸 이제 언론 형식을 그 빙자한 그런 형식의 그 뉴스라면 거기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그 가짜 뉴스의 그 생성지가 어디냐를 떠나서 지금 이제 허위 사실로 인한 그 인격권 침해 부분을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께서는 일반적 허위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반적 허위 사실을 여기서 저희가 뭐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인격권 침해 분야를 좀 사회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대부분의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 허위 영역하고 그 진실 영역의 중간 영역인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그런 예. 정도의 그 영역의 그 다툼이 대다수라고 비춰지는데요. 그 부분을 따질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 법적으로 사실적 주장에 한한다. 다툼의 대상은 그랬을 때 그 사실적 주장에 한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진부가 결정이 되는
판가름이 나는 그런 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구제 절차 차원에서의 저희 조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뉴스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된다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컨텐츠를 작성한 사람을 규제하는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시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뉴스나 신문의 형태로 언론에 포섭이 되면,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언론이 아닌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적절한 비판과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뉴스의 형태를 띈 개인 방송으로 그 부분들은 오히려 보호되어야 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에 포섭을 한 뒤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 언론에 준해서 당사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언론의 준에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중첩적인 그 해결책의 방안으로 언론 중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재도 좋긴 한데 사실 이걸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크리에이터 자체 또는 플랫폼 자체에서 미리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까지는 아직 되지 않더라도 예.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조금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최소한의 기본 윤리나 도덕의식을 좀 갖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내보내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자정작용이나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율규제 시스템이 좋은데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그 공동 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령 형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조차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의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영세 규모의 플랫폼 또 일정 정도의 큰 규모의 그 막강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들 뭡니까 가이드라인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그거의 대체 방법도 천차만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때 이제 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할 때도 그 공적규제기관과의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적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망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형법 등등의 것들 그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바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을 또 플랫폼의 모든 영세업자들까지도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율규제 환경이 우선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규제의 관점이라면 예, 예. 정말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압력이나 강제가 아닌 자율규제라면 언제든지 찬성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우려를 이유로 어떤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규제가 도입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건데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 개인 방송이란 것도 결국 일반인들이 동영상 형식으로 표현한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고 국민 개인의 표현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표현의 자유가 불법이 아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다만 방송 콘텐츠라든지 언론사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양된 어떤 책임이나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방송이라는 매체, 방송이나 언론 매체의 특성에 있는 것이라고 예. 보거든요. 어떤 일방향적인 그리고 침투적인 그런 예. 성질의 매체를 이용할 권한이 소수자에게만 옛날엔 부여가 됐어요. 예. 방송 사업자들이라든지 전파가 한정되고 예. 인쇄 매체가 한정되고 그건 자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에 중요한 공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죠. 국가가 예. 그런 권리를 소수자한테만 부여했으니까. 근데 이런 인터넷 개인 방송은 예.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이런 고양된 어떤 특수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어떤 유통권의 독점이 주어졌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 그리고 이런 어떤 매체의 특성이 일방향적이고 침투적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언론사들은 유통 때 어떤 신문으로서의 고양된 지위를 받잖아요. 예. 예를 들면 뉴스 포털 메인에서도 뉴스 서비스에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예. 취재를 할 때도 취재원 출입 기자 증명서를 주고 예. 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론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어떤 방송에 준하는 기준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이라든지 건전성을 유지하라. 뭐 이런 공적 책임을 자꾸 부여하는 것은 어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네.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는 게 어떤 보도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원하면은 자기의 채널에서 진짜 먹방 같은 단순한 예, 예.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 자꾸 질적으로 다른 표현물에 대해서 방송사나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이라든지 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라면 그거는 좀 부당하게 국민의 어떤 자유로운 소통, 자유로운고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나 단순한 오락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 같은 경우에까지 어떤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에 준해서 규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콘텐츠에서 현행법상 불법성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그 구별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은 네. 개인 방송이 뉴스나 신문의 형태, 언론이라고 저희가 예. 통상 칭하는 그 형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갈 때는 예. 단순히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다. 예. 그 실제로 그 방송사는 조금 이제 뭐 갖춰야 될 인적 물적 장비들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지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언론사도 다 언론으로 창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언론사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중재를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개인 언론사인데 그 언론 형태인 인터넷 신문은 막상 그 대부분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 기자, 그러니까 사실 대표이자 기자인 개인의 인터넷 방송의 구독률이 예.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뭐 이제 논의가 있기는 한데 바로 언론으로 봐서 그 유튜브에까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중재의 범위가 미치지 못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구제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느끼고 종결이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기존의 언론과 동일한 형태의 개인 방송이라면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할지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 네, 파급력과 뭐 그 사람이 가지는 지위나 이런 것들이 결코 기존의 언론에 미치지 않는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이제 뭐 언론 중재로 포섭을 시키 킨다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자 개인이 데스크를 통해서 나가지 않은 콘텐츠는 그냥 개인 의견이죠. 예. 네, 개인 콘텐츠에 가까운 것이고 예. 또 사실 개인 방송의 특성상 상당히 구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엔 뉴스를 이야기하고요. 시사 정치, 예. 화요일엔 먹방을 하고 예. 예. 수요일엔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언론 채널이야, 이거는 정치 채널이야 네. 이렇게 딱 특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사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채널이나 특정한 장르나 이걸 먼저 뭐 제도권으로 갖고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정말 위법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 아주 강한 것들 네, 그런 요소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체 정화를 하는 게 맞지 장르로 구분하는 건 적절하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하고 지금 인터넷 개인 방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향력, 파급력 오히려 유력 개인 방송자들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 그 구독자나 그 조회수 이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수천 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구독자를 우리 유력 BJ들 크리에이터들만큼 갖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유력 그 개인 방송자들 그들을 과연 그 미디어 영역에서 배제시킬 것이냐. 왜 그러냐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구독자들 그리고 유저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해보신다고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시는 그 크리에이터들은 굉장히 그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그 무겁게 책무로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예.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 반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영향력을 이유로 해서만 어떤 규제
포섭돼야 하는 어떤 개념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뭐 굉장히 크다고 해서 그것이 언론이 되고 방송이 되고 그런 성질은 좀 아니라고 보고 사실 그 부분은 예.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네네네. 그 보도 논평 그리고 네.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는 행위라고 보기 예를 들면 때문에 부동산 네. 시장을 분석하시는 예. 그거는 이제 예. 지속적으로 기자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영란 법에 적용을 받으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쪽에서 특혜를 예. 받으신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 기관으로 보거나 이분을 언론 그런 걸 보. 과거에 제가 봐서는, 이런 말씀 예. 좀 드리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신문의 그 구성 요건 중에서 3인 이상의 취재 편집 인력을 꼭 갖춰야 될 충족 요건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이제 5인으로 높이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건데 1인이든 5인이든 10인이든 그 언론사에 그 활동하는데 무슨 그 기사를 만드는데 무슨 제한 요건이 되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이 1인 미디어 업자의 종사자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은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개인 방송 운영자들께서는 인터넷 신문, 제도권의 언론사로 들어오는 걸 왜 반대하시는 거죠? 그것은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했을 때 언론사로서 받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유통을 할 때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유통을 해서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로 등록이 되면 트래픽이 달라지고 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도 그렇게 뉴스 서비스로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만 출입증이 주어지는 그런 기관도 정부 기관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게 취재와 유통에 있어서의 네. 고양된 지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등록을 원하셔서 언론사의 지위가 되신 거고 하지만 네. 언론사의 지위를 원하시지 않고 그 특혜를 누리시지 않겠다는 개인한테 그런 강제 규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네. 문제가 아니, 특혜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혜가 있어요? 그 취재에 있어서의 그거와 네. 유통에 뭐 취재 있어서 취재 접근권 보장해 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유통에 정부에 있어서 계약을 네. 할 때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을 한 걸 요건으로 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거부를 하실까요? 그걸 원하시지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취재와 유통이 과거에는 그런 언론으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면서 굳이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네. 언론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본인이 이제 사실 거의 신고만 하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에서는 자유롭고 실질적인 형태는 언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가 그 언론 중재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제가 이제 언론으로 포섭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단순히 뭐 기자이고 내용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취재 후기라든지 기존의 기자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취재 후기 뭐 단순한 개인의 의견 이런 것까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기존의 언론으로 등록만 되지 않았을 뿐 형태가 기존의 언론과 동일한 형태라서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신문이나 뭐 뉴스나 거의 동일한 형태의 신뢰를 부여하는 형태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언론과 동일하게 어떤 포섭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터넷 게임 방송 규제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청소년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당사자가 보면은 완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니까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 간에 그냥 서로 주고받고 둘만 아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거나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같이 보는 거니까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불편하다 또는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면 그건 방임이지 방종이고. 규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규제를 하면 오히려 더 태보가 되지 않나? 이런 느낌? 규제할 필요는 어떠 생각하세요? 보는 시청자들의 어떤 자유도 억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이 지금 어쨌든 막을 수 없는 현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 정당성에 있어서도 괜찮은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송사에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영화도 15세 관람, 19세 관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등급을 좀 정해서 콘텐츠 수위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제한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측에서 규제를 하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 같은 경우에서 법안 만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은 뭐 제약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중재하고 제약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방송 전체의 어떤 문제라고 인식이 돼서 전면적인 어떤 제약을 건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조항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너무 전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피해 당사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양 당사자 주위에 입각해서 어떤 식의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인가,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맡겨놓는 그런 절차가 이제 조정 절차인데요. 그 절차에서 조금 더 그 진전시키면 저희가 이제 당사자의 그 조율로 인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 또한 그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정도의 그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 또 유력 개인 그 방송의 크리에이티브들한테는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손 변호사님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진정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도덕적 책무도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함께 지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조정 절차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어떤 크리에이터나 어떤 채널과 분쟁이 생겼다 했을 때 그 미디어에서 표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가 우리 일종의 이제 대상이 후랭이 TV였으면 후랭이 TV를 상대로 저희한테 조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는 두 분을 모셔서 당사자 화해를 최대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중재부에서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양 당사자 중에 한쪽에서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법원의 소재기 간주로 진행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언론사가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형사나 민사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이 같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형사까지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언론 중재 절차로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다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낭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는 건 언론기관으로 사실 포섭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이 된다 함은 신문법상의 신문 언론사로 인정이 된다는 건데 그럼 신문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객관성이나 공정성, 소유 제한 이런 것도 받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영란법에 기자 지위도 생기기 때문에 김영란법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직권조정 결정이 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그냥 효력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이제 크리에이터는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도 논평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글 아니면 소비자 리뷰 이런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조정 신청을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 거기에 대해서 출석에 응해야 되는 예. 엄청난 부담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중재위원회 그 중재 제도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언론 기관 언론의 특혜를 받은 어떤 브랜드의 신뢰도가 남다른 언론 기관들의 보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신중한 그리고 오히려 언론사들의 그런 표현물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뭐 이런 일반적인 모든 개인 방송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예, 언론사들의 예. 어떤 그런 고양된 책임도 아니면 신뢰성도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 될까요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부담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경쟁 채널이 있거나 예. 예, 뭔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채널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계속 넣는 거죠 신청을. 네, 그랬을 때는 뭐 의무적으로, 예, 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응해야 된다라고 예, 예. 하니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나 네, 그런 쪽도 뭐 물론 그런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부작용이 커진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 중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중재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고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신청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 크리에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서 단순히 경쟁 업체가 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일어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각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인기 많은 비제들 오락성 비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뭐 언론 중재로 제 논의는 포섭하겠다라는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많이 이제 남용될 우려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당연히 한국보다도 더 이제 더 많은 숫자의 구독자들을 갖고 있는 뭐 유튜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해외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수정법 1조에 따른 그 절대 그 영역에 침범 불가 영역에 그 언론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유사 방송 행위 자체도 상당히 그 규제의 폭을 굉장히 좁혀놓은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국은 지금 온라인 시대에 자유시대는 아예 온라인 매체에 자유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부 규제 방식의 그 단독 규제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매체를 사용한 표현물 그리고 그냥 전파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방송 표현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원적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넷 매체를 사용한 표현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모델로 가고 있고 강제 규제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EU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는 이제 EU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이라고 생겨서 어떤 일반인들이 만든 동영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걸 방송으로 규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는데 예.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혐오 표현 유럽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나 어떤 테러리즘 이런 극단적인 어떤 유해성이 있는 그런 표현물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뿐만이 아니라 온갖 유해한 정보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까지 다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사이트 차단 논란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이런 행정기관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정보에 대한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차단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유엔에서도 사실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권고를 몇 번이나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내기도 했었고요. 이 시정요구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예, 그래서 국제 기준은 오히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예, 저는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만 끝으로 말씀 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변 선생님부터 예. 네, 오늘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 시장이 앞으로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 이로 인한 순작용도 있을 거고 역작용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율을 해가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정호 크리에이터.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고 창작 활동의 영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손재 변호사님. 예.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찾는 이유는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어떤 표현이나 자유로운 주제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포멀한 방송이나 언론사 콘텐츠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오히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 먹방과 같이 사소한 일상적인 행위를 공유하거나 펀파적이나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뭐 스포츠 중계를 한다든지 정치 논평을 한다든지 여기서 얻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댓글이나 그때 실시간 소통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행위와 문화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주요한 가장 일반화된 표현 매체물인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많이 네. 좀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민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자정작용이 모색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네. 예. 자유가 있는 자 권리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사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그 권리가 아니듯이 그 권리의 그 자유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구제 권리도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1인 미디어의 열풍, 아까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변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만큼 합의된 규모의 대책 마련, 또 관련 업계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와 저희 MBC 충북이 공동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충북시사토론장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